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각 3시네요.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서독 망명 이후 1972년에 모교 서베를린 음악대학의 작곡과 명예교수가 되었고, 뮌헨 올림픽 기념 문화 행사를 위해 오페라 심청을 작곡해 초연했다. 여러분, 그 심청이라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얘기였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눈뜨게 했다, 신봉사를 눈뜨게 했다, 이런 뭐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오페라로 작곡했다는 거죠. 서독 외에도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작품이 연주되었고, 1977년에는 서울 베를린 예술대학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듬해 광주의 영원이라는 관현악 작품을 발표했다. 이 오페라 심청이 말이죠. 오페라 심청이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 오페라를 이제 중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중계방송을 내가 봤는데, 그러고 1980년대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소식을 이제 독일에서 전해 듣고, 광주의 영원이라는 그런 관현악 작품을 또 작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82년부터, 잠깐만요. 1982년부터 남북한 양측에서 유니성 음악의 공연이 개최되기 시작했고, 1983년부터 87년까지는 매년 교향곡을 한 곡씩 발표했다. 1987년은 70회 생일 기념으로 서독 각지에서 기념 행사와 음악회가 개최되었으나,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로 인해 점차 건강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이 윤희상이는 이 당뇨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당뇨병. 1988년에는 휴전선에서 남북 음악가들이 공동으로 공연하는 아이디어를 남북 양측에 제의했으나 양측 이견이 넘어가 무산되었다. 1988년이니까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였죠. 그 해에 휴전선에서 남북 음악가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음악회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윤희상이가 계획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과 북에 남한과 북한에 너무 의견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무산되었다 이거죠. 그 대신 1990년에 남북의 예술인들이 예술단을 구성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공연했고, 분단 이후 개최된 남북 간의 첫 공연 교환 공연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폐렴 등의 추가 질환이 발생했고, 산소 호흡기와 휠체어 없이 생활하기 힘든 지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너무 심하게 앓았네요. 그래서 당뇨병을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뇨가 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994년에 예문화재단 주최로 남한에서 유니성 음악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남한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정부 요구를 거절하여 귀국 계획을 접어야 했다. 또한 과거 그의 정치적 행보들이 조명되며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모든 정치 활동에서 손을 떼겠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같은 해 마지막 작품이 된 화염 속의 천사를 완성하고 이듬해에 도쿄에서 초연했다. 1994년에는 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윤희상 음악축제가 개최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윤희상이가 대한민국을 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윤희상 음악축제에 참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사전에 거기 이런 각서를 써야 귀국을 허락하겠다. 이런데 그런 요구에,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윤희상이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타계와 유해 송환. 그러나 병세는 계속 악화되고 폐렴이 재발하여 1995년 11월 4일에 베를린에서 타계했다. 1995년 11월 4일에 베를린에서 타계했다. 이런 얘기네요. 1995년이라면은 나는 참 그 1995년이 참 새롭게 이렇게 각인이 된 해입니다. 왜 내가 1995년을 새롭게 그 각인이 되었냐면은 인식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1995년에 윈도우 95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 출시된 겁니다. 1995년에. 하여튼 그래서 1995년이란 그 숫자를 참 내가 아주 뜻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 윈도 95가 나오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있었냐? 도스 3.1인지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일일이 명령어를 타이핑을 해야 그래야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윈도우 95는 뭐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일일이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그림과 툴로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으로 거의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윈도우 95다고죠. 그래서 윈도우 95가 나오기 전에는 그 도스 3.1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함부로 뭐 할 수 있지 않았거든요.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니까 어려웠습니다. 근데 윈도우 95가 나오고서부터 컴퓨터가 정말 대중화에 불을 붙인 것이죠. 누구나가 컴퓨터로 이제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림으로 프로그램이 그림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만 딱딱 클릭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게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1995를 상당히 뜻깊은 해라고 기억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95가 나오던 해에 그해 11월 4일에 베를린에서 이제 윤희상이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결국 독일로 출국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한 셈이다. 장례는 유언에 따라 불교 의식으로 진행되었고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베를린 가토우 지방 묘역에 안장되었다. 윤희상은 슈판다우 지구의 병원에서 타계했고 묘지 소재지는 가토우 지구다. 공원 묘역이 여의도 면적만 해서 묘소였던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이후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고인이 평소 원했던 통영으로 이장을 추진하던 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 묘소에 동백나무를 헌화한 것을 계기로 마침내 타계 23년 만에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 2018년 3월 20일 통영국제음악당 부지 내에 안장되었다. 통영 도천동에 있는 윤희상 기념관도 통영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히길 원했던 고인의 뜻에 맞지만 거기는 현행 장사법상 묘소를 마련할 수 없다. 300m 내 인가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위치에서는 앞의 아파트에 걸려서 통영 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유족들과 그 윤희상과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윤희상 유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것을 허락한 정부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묘소에 동백나무를 헌화한 것을 계기로, 그때 아주 그런 그 일을 계기로 이렇게 윤희상 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주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적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상이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죠. 좌파 대통령이니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뭐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뭐 박근혜라든가 이렇게 우파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윤희상이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그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라 이렇게 윤희상이를 대한민국으로 이장하는 그런 일까지 추진한 거죠. 윤희상의 사망 이후 그의 아내 이수자와 딸 윤정은 평양, 독일 등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윤희상 기념사업의 중심지인 통영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윤희상이가 죽은 후에 그 윤희상의 아내인 이수자와 딸 윤정, 이 모녀가 평양 독일을 오가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평양과 독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붉은 집안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양을 함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평양과 독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얼마나 그 붉은 성령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작 성령, 유년기 때부터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을 골고루 들을 수 있었던 환경 때문인지 이후 독일로 옮겨가서도 이러한 양상을 계속 유지했다. 초기 작품들에서는 뚜렷한 민요나 전통음악풍의 선율을 들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센베르크나 바르토크의 현대적인 기법을 절충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센베르크, 바르토크, 이 사람들이 다 현대음악가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버르토크라고 나와 있는데 바르토크라고도 합니다. 독일에서 발표한 첫 작품들은 시비움 기법 등 서구 현대음악 기법의 강한 영향력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동양의 전통음악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음의 떨림이나 호흡이 길고 음의 움직임이 적은 선율, 이를 표현하기 위한 특수 연주법 등을 가미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초기 작품은 너무나 연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연주자들로부터 불만을 듣거나 심지어 공연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교착적 음량의 경우 초연 연습 때 단원들이 윤희상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온갖 욕을 했을 정도였다. 지휘자가 나서서 달래보았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는데 결국 윤희상이 무대 위로 올라가 첼로 파트의 어려운 대목을 직접 연주해 보이자 잠잠해졌다. 가까스로 공연이 개최되긴 했지만 청중석에서도 야유와 환호가 뒤섞여 나올 정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윤희상이 음악들이 말이죠. 상당히 그 연주하기가 까다로운 곡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상당한 그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윤희상을 뭐 대놓고 욕까지 할 정도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윤희상이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윤희상이가 직접 이렇게 첼로 같은 건 어떻게 연주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윤희상이가 작곡가인 윤희상이가 직접 첼로 악기를 들고 시범까지 보였다는 거죠.
첼로 악기를 이제 이렇게 첼로를 켜면서 직접 시험까지 시험 이제 시범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연주자들의 그 불만이 다소 가라앉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이 현대음악이라는 것은 클래식 음악에서 현대음악이라는 것은 모두 다 뭐 현대음악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의 작곡자가 있다 하면은 한 7명 정도가 난해한 곡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 다 현대음악이라고 난해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특징이 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윤희상이도 현대음악가니까 상당히 윤희상의 음악이 난해한 그런 음악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교의 과시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로 윤희상은 여타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성악가들과 기악 연주가 지휘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면서 작곡을 진행했다. 윤희상과 친분을 맺었던 음악인들 중에는 각기 해당 악기 본좌로 손꼽히는 하인즈 홀리고 오보에 오렐 니콜레 플루트 에드와르트 브루노 클라리넷 지크 프리트 팔름 첼로 한스 하인즈 슈네베르고 바이올린 우어줄라 홀리고 하프 등이 있었다. 이런 대가들을 위한 곡이다 보니 기교적으로 넘사벽에 가까운 난이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윤희상이 그 각 분야에 이름 있는 연주자들과도 친분을 맺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루트 연주자, 클라리넷 연주자, 첼로, 바이올린 연주자, 하프 연주자 이런 그 유명 각 파트의 연주자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초연 후에는 기악과나 성악과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지도하면서 결코 연주 불가능한 곡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1980년대에는 꾸준한 연습과 교육의 결과 학생들도 연주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독일 음대 관현악단도 윤희상 관현악곡을 연주하고 있을 정도다. 동백림 사건 이후에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등을 작품에 반영하게 되었고 작품의 메시지가 강해지는 대신 음악의 어려움이 경감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가사가 들어가는 곡의 경우 노자의 도덕경이나 성경 등 동서양 종교 철학서의 인용 외에 넬리 잭스나 알브레히트 하우스 호퍼와 같이 나치에 의해 탄압당한 유대인 반체제의 인사의 시를 사용해 그런 메시지를 강화했다. 노자의 도덕경. 예? 노자의 도덕경 이런 거를 가사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곡도 이제 작곡을 했다는 거죠. 나이 땅 나이 민족의 경우 독일 유학 후 최초로 한국어 가사를 택했는데 이 곡에서는 백기원이나 고은, 문병란, 박봉우, 박두진, 양성우, 김남주 등의 제야 민족계 문학가들의 시를 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노래도 작곡했는데 윤희상이가 노래도 작곡했는데 그 노래 곡에는 뭐 여러 사람의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러 사람의 그 시들이 그 가사로 쓰여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1980년대부터 신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는 듯 작품이 더 유순해지고 받아들이기 한결 편한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가령 마지막 작품인 화염석의 천사의 경우 1980년대에 분신 자살한 학생들의 영령을 기르기 위한 곡이라고 분명히 발표했다. 표제에 반영되든 아니든 간에 윤희상 자신의 악곡 해설문을 보면 핵전쟁의 위협이나 인종차별,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작품부터는 실험적이나 전위적인 면이 줄고 작품의 구조가 점차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등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시대별로 그리고 작품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동서양의 기법을 모두 받아들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창조한 업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윤희성 음악은 말이죠. 동서양의 그런 그 음악 기법들을 그 이 서양 클래식으로 녹여냈다. 그러니까 동양 같은데 동양의 동양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런 것들을 서양 클래식 음악에 접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한 업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지금도 독일에서 활동한 동양의 현대 작곡가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인물이고 유럽 현대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호스카와 토시오를 비롯한 많은 후학들도 그의 어법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1996년에는 독일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 윤희상협회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윤희상 작품의 보급과 연구, 연주, 녹음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전번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통영에 가면 그 통영 그 바다를 배경으로 통영 국제 음악당이라는 거대한 클래식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 음악당에서 해마다 그 윤희상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윤희상 음악제가 열릴 때는 세계 모든 클래식 그 음악인들이 그 통영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윤희상 음악제를 개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문화적으로 뜻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세계의 클래식 모든 연주자나 작곡자 뭐 이런 그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이 윤희상 음악제에 한국 통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윤희상 음악제다 해가지고 클래식 축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 축제가 벌어지는 게 통영뿐만이 아니고 저 대관령 그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그 대관령 음악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윤희상 음악제가 해마다 그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열리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참 그 인식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이 아 코리아 통영에서 윤희상 음악제가 해마다 열린다 뭐 이런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윤희상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약 5달 전에 결혼했는데 상대는 부산사범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던 이수자였다. 그래서 그 윤희상의 부인은 부산사범학교에서 이제 국어교사로 일하던 이수자였다. 중매가 아닌 연애 결혼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처음에는 윤희상이 결핵 환자였다고 해서 이수자 집안의 반대가 대단히 심했다고 한다. 결혼 직후 딸인 윤정이 태어났고 아들인 윤우경은 1954년에 태어났다.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5달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 처갓집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이 윤희상이가 결핵 환자다 해가지고 이 처갓집에서 굉장히 결혼을 반대하고 나왔었다 그거죠. 한국에서는 상당한 애처가였고 가정적인 인물이었지만 독일로 옮겨간 후 서구의 생활 방식이 익숙해진 탓이었는지 아내와 아들들이 1961년과 1964년에 각각 독일에 와서 합류한 후에는 종종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터진 동백님 사건은
윤희상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고 이때를 전후해 당병,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윤희상이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윤희상을 윤희상이를 체포에다가 갖다가 이제 가뒀는데 그때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당뇨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윤희상이가 여러분들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뭐 운동 부족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비만하고 이런 걸 당뇨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지나친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받으면요. 꼭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 당뇨병이 틀림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비만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음식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첫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윤희상의 성격은 다소 신경질적이고 엄격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작곡할 때에는 절대 정숙을 요해했기 때문에 번잡한 주택가에서 살 때는 자주 짜증을 냈다고 한다. 교육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자들도 엄한 서당 훈장만큼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 하지만 사제관계를 떠나 학생들에게 유학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대인배 기질도 있었다고 하고 특히 동양인 유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윤희상이의 그 평소의 그 성격은 좀 히스테리적인 그런 면이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히스테리적인 신경질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격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항구 도시에서 살았던 것 때문인지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는데 식욕도 왕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결핵과 당뇨병으로 인해 거의 손대지 않았고 감자를 싫어해 독일 유학 초기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한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구황작물로서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섭취했는데 빵처럼 매일 식탁에 감자가 올라왔을 테니 꽤나 곤욕을 치렀을 듯. 그 독일에서도 감자를 많이 먹었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윤희상이는 감자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그 독일에 가서도 감자를 싫어하다 보니까 좀 식생활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희상이가 감자를 멀리했던 거는 이 당뇨병 때문에도 감자를 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에는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은 식후에도 혈당이 덜 오르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식후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뭐 가릴 것이 없는데 가리고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이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 이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 감자가 말이죠. 여러분 감자를 물에다 삶아 보십시오. 감자가 푹 익으면은 아주 가루가 팍팍 이를 정도로 굉장히 부실부실합니다. 그런데 감자가 맛있죠. 맛있긴 한데 감자가 굉장히 당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 삶은 감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올립니다. 감자가.
그래서 아마 이 윤희성이가 이 당뇨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도 감자를 멀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 윤희성은 항일 민족주의 활동을 벌일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했지만 이후의 행보는 혼란스럽다. 루이제 린저가 구슬한 상처 입은 용을 보면 해방 직후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문화예술 쪽에서 활약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탈당했다는 내용이 있다. 윤희성은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가 된 부산에서 반공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만든 바 있었고 종전 후에는 육군 장교들과 함께 전쟁 고아들을 위한 위문품이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동백님 사건은 윤희상이 피해자임이 확실하지만 윤희상이 독일로 건너간 이후의 사회활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독에서 생활하던 중인 1959년 동독 스파이 소녀가 그에게 처음 접근한 이래 그는 동독과 북한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1963년 예친과 서대묘의 사신도를 보기 위해 처음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그런데 윤희상의 북한행은 동백님 사건 당시 그를 납치하려고 독일에 간 중앙정보부 요원들조차 몰랐고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에 퍼진 것은 재판 과정의 보도 때문이었다. 가시지 않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냉전으로 인한 반공주의가 강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었든 간에 북한에 갔다는 사실은 문제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상이가 그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을 뭐 제집 드나들듯이 제집에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정보를 우리나라 중앙정보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보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지독한 반공주의자 박 대통령이 통치할 테니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 윤희상이를 체포하기 위해서 독일로 이제 비밀리에 파견된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냉전 시대죠.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통치할 시대는 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던 냉전 시대에 그렇게 냉전 시대에 북한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희상이가 정말 처벌당한 것은 당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백님 사건 당시 반공을 위해 각종 국제법을 무시한 중앙정보의 활동은 되려 외국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줬고 윤희상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심지어 공산주의의 적대적이었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같은 거물 인사들까지 참가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다른 음악계 명사들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오토 클램페로, 한스 베르너 헨체, 볼프강 포르트너, 보리스 블라호 등 약 15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여론은 대부분 사전 검열로 인해 한국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윤희상이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동백님 사건 수사 종결 후 윤희상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내가 그랬었잖아요.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윤희상이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아주 금기시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하는 지휘자가 윤희상이 음악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한다? 당장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 겁니다. 너 왜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했느냐? 그래서 이제 고문을 받고 중앙정보부에서 나올 때쯤에는 반드시 서약을 씁니다. 앞으로는 절대 윤희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써야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호평을 받는다는 단편적인 소식 정도는 간혹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도 윤희상이 이름을 함부로 언론에
올리지 못한 기사에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윤희상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평양을 계속 제집되나들듯이 평양과 이 서독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에요. 북에 갔다 오면 김성의와 만나고 맞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그의 귀국을 불허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그가 작곡한 심청이 공연된 후 한때 박정희 정부와 윤희상 사이에 해빙 무도가 조성된 적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성공적인 음악가인 그를 인정하여 그의 귀국과 공연을 허용했고 윤희상도 고국에서 공연 기회가 마련되자 이를 반겼다. 그리하여 1973년 서울신문사 주최로 윤희상 음악제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윤희상 주변 사람들은 그가 남한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윤희상은 귀국 음악회 개최를 포기했다. 윤희상은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1982년에 대한민국 음악제를 통해 윤희상 작품만으로 꾸며진 연주회가 두 차례 열리기도 했지만 윤희상은 전두환 정부의 초청을 거절했다. 결국 해금 기회를 맞았었던 윤희상 작품이 수록된 음반과 악보는 여전히 수입 금지 혹은 제한 품목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윤희상의 그 음악이 들어가 있는 음반 이런 거는 수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잠깐만요. 페이지가 많은 페이지가 다른 데로는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 말기였던 1970년대 후반에는 특히 반윤희상 조류가 극에 달했는데 지휘자 임원식이 독일에 초청받았을 때 무악을 지휘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모 음악 잡지에서 유명 필진들을 대거 동원해 비판한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임원식은 한국 음악계에서 급작스럽게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사상 검증 논란에 휘말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론을 주도한 잡지 발행인이 윤희상과 부산사범학교 시절 음악교사로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임원식은 동백님 사건 때도 윤희상의 무고를 주장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적정한 때를 노리는 반대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자 윤희상은 1979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곤 했다. 특히 동백님 사건으로 고초를 겪고 나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이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더 생긴 걸로 보이기도 한다. 군사정권 기간 동안 오히려 윤희상 음악의 평가와 연주, 연구에 열을 올린 적은 북한이었고 나이 땅 나이 민족위원은 평양에서 초연되었다. 윤희상 음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주 뭐 이런 거를 한 건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희상의 그 나이 땅 나이 민족이여라는 음악은 평양에서 초연 처음으로 그 초연이 되었다는 거죠. 북한 역시 동백님 사건 이후 윤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유명 인사로 간주하였고 그의 음악을 널리 연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다. 그의 불협화적인 음악 어법이 북한 음악에선 금지되다시피 한 점을 생각해 보면 본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윤희상의 음악을 이렇게 자꾸 연주하고 그런 것은 윤희상이란 인물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북한 정권이 윤희상의 음악을 초월리는 만마다 거죠. 윤희상이가 자꾸 간 그런 난해한 음악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그 먹히지 않는 거죠. 먹히지 않는 거지만 하여튼 뭐 윤희상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윤희상의 음악을 활발하게 연주했던 것이죠. 윤희상 음악이 좋아서 활발히 연주했던 것이 아니고요. 말년에 윤희상은 병으로 몸이 약해진 것과 겹쳐 친북 경향이 강해졌고 첫 방북 당시 소감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94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윤희상은 김일성을 위대했다고 표현한 조전을 북한에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오후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윤희상의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에 녹화가 또 있겠습니다.